으쓱 잘한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쉽게 운동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 네, 해봐서 안고 왔어요. 자, 오늘은 슈러그 초급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슈러그는 일단 어원이 뭐냐면 움츠리다예요. 이렇게 네, 움츠릴 때 많은 근육량이 바로 이 상부 승모근과 하부 승모근에 깃들여지는데, 이곳에서도 물론 뭐 쇄골의 움직임, 빗장, 복장에 물론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제 승모 운동이라고 이제 단정을 지어요. 오른쪽 날개뼈를 주목해 주세요. 오른쪽만 할 거예요. 위로 올리게끔 하는 것이 바로 날개뼈 주변에 있는 견갑 하근이라든지 거근이라든지 능연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위로 더 끝까지 올리는 것이 승모근인데, 왜 해요? 승모근 있으면은 패션에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 견갑골의 움직임이 불안정하거나 약하게 되면 그 고중량을 꿈도 꿀 수가 없어요. 날개뼈 운동을 도와주는 중축에 있어요. 초급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일단 동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벨 운동을 앞에서 잡으시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승모근은요 이 견갑골 기준과 어깨 기준으로 봤을 때 위로 올릴 수도 있지만 위에서 뒤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앞에서도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을 보세요. 바벨이 지금 보면 허벅지에 잠겨 있잖아요, 그렇죠? 뒤로 안 간단 말이에요. 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뒤로 못 가져가요. 바벨류는 대개는 승모의 움직임이 앞에서 위, 앞에서 위로에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뒤로도 잡으시면 돼요. 뒤로 잡으시고요, 이렇게 올리시면 이것은 뒤, 위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잡으면 앞위, 뒤에서 잡으면 뒤위, 이 두 종류의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뒤로 잡았을 때가 더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저희가 무게가 뒤로 처지기 때문에 복압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서 하는 건 쉬운데 뒤에서 하는 게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첫 번째는 덤벨로 먼저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덤벨을 잡으시고 앞에서부터 뒤로도 돌려보시고 뒤에서부터 앞으로도 돌려보시고 앞에서 뒤로, 그 동작을 이해하는 과정, 즉 우리 몸이 그 동작을 이해하고 배우고 기억하는 과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슈러그를 할 때 가장 여러분들 실수하는 게 바로 무게 책정이에요. 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잡는 게 승모근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강인한 이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두와 전완근, 소나기 힘, 이것으로 잡고 있는 거지 막상 잡아당기려면 승모근 힘이 부족해서 실수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팔을 접으면서 올려요. 의식의 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승모근을 잡았을 때도 그냥 이 손은 그냥 무게를 잡고 있고 무게는 전부 다 승모근이 지니고 있어야 돼요.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어야 돼요. 수박을 줄로 묶고 잡아당겼을 때처럼 팽팽하죠, 그렇죠? 무게는 어디서 느껴요? 손에서 느끼는 것처럼 팽팽하게 펴주시고 무게를 다 승모근에 느끼신 다음에 승모근을 끌으셔야 돼요. 손으로 같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승모근으로만 올리시는, 그러니까 승모근은 여자친구예요. 나는 소나기 힘이야. 제가 여자친구의 걸음걸이에 맞게 천천히 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모근의 무게에 맞는 것들, 즉 여러분들이 이 뭐 100kg, 200kg를 견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그리고 올바른 좋은 수축 속도의 승모근이 운동이 안 되면 그 무게는 맞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잡는 바벨과 뒤에서 잡는 바벨 두 개 동시에 해주면서 동작을 이해하고, 더 나은 것은 덤벨로 사용해서 여러 가지 동작, 즉 동선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무게 측정은 승모근 기준으로 수축해서 잘 생각하셔서 운동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의식 차이죠, 그렇죠? 이 무게 부하를 수축을 하실 때에 소나기 힘으로 힘과 전완근 혹은 이두 운동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승모근에 느끼신 상태에서 올리시는 거예요. 승모근을요 여러분들 무시하시는데, 물론 패션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고중량 필요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니까 집중해 주시고, 중급편부터는 깊은 고찰과 더 나은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때는 좀 더 반동을 쓰거나 그리고 바벨을 잡더라도 후면까지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로우 바.